2023년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무엇이든 너무 깊게 빠져들어 가지 말자. 적당하게, 적절하게, 기분 좋은 행복에 젖어들면 된다. 새해는 뛰는 놈을 넘어 나는 놈이에 즐기는 놈으로 남아야겠다. 지나보니 알겠더라. 그런 삶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이제는 아둥바둥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휘저어보자. 10년 계획을 완료하고 지금은 5년 계획에서 2년을 지나가고 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중 가장 아름다웠던 것을 사랑이더라. 사람들과 함께 해온 날들이 좋았다. 이제는 제각기 갈 길로 천천히 걸어가자. 재촉하지는 않을게. 너희들 인생, 너희들은 후회 없도록 잘 맹글어 살아라. 인생의 정답은 내 안에 있더라. 늘 내 선택 속어 한 송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더라. 그 꽃이 질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슬퍼하지 마라. 내 삶 그 모든 것은 사계절마다 달리 피는 꽃들처럼 아름다웠다. 지금도 하루가 설레이고 두근거린다. 내 앞에 펼쳐질 또 다른 세상을 품으려 하니 2023년도 한 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봅시다. 감사합니다.